안녕하세요. 노름입니다. 오늘도 오지를 찾아서 떠나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노름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직진하겠습니다. 이곳은 비포장이네요. 비포장이지만은 전봇대가 있네요. 전봇대 따라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깊은 오지를 찾아서 들어왔는데요. 이런 서라부 집이 지금 빈집으로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한번 영상 한번 담아 봐야 되겠네요. 봐봐요. 주인이 있나요? 계세요? 계십니까? 아이고, 없구나. 빈집이네. 이런 집이 어떻게 빈집이죠? 여기 제비도 집을 이렇게 약쪽으로 키웠는데 이쪽 집은 무너져 버렸네. 여기 어찌 이렇게 이런 집이 빈집으로 이렇게 남아있죠? 실례합니다. 또 집이 아주 거실로 사용했던 모양인데요. 이 향도 좋고 집이 이렇게 놔두면 정말 아주 아까운 곳인데요. 여기 신문이 언제 썼는데요? 볼까요? 이게 17년, 2017년 신문이네요. 17년이면 좀 됐는데요, 비어있는 지가. 여기도 방으로 안방이었던 모양인데요. 이 빈집들은 다 이렇게 돌아보면 특성이 거의 다 이런 것들을 놔두고 이렇게 빈집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옛날에 주인장이 쓰던 그런 물건들이 하나둘 남아있네요. 집이 아주 상당히 큰데요. 여기는 또 어이구야. 아주 다복하게 살았던 그런 집이 아닌가 싶어요. 여기 뻥 뚫려갖고 이게 왜 이쪽으로 무너져 버렸지? 이렇게. 여기가. 아니, 안 사니까 이렇게 그냥
집이 여기가 뭐 주방용 주방 쪽이었었나요? 주방 쪽이었던 것 같아요. 와, 거실을 보고. 이렇게 금도 그대로 남아 있고. 여기는 화장실이었던 것 같고요. 아이고, 화장실도 상당히 컸었네요. 근데 이런 집이 어쩌다 이렇게 비었죠? 집에는 이 벽돌로서 튼튼하게 잘 지었는데, 벽도 한 200피 정도는 되겠는데요. 두께도 아주, 우풍이 안 새게, 우풍이 안 들어오게 아주 잘 그렇게 지었던 그런 집인 것 같은데요. 집이 이렇게, 이거 보일러실인데 보일러도 다 뜯겨버리네. 뜯어버려. 여기는 또, 여기는. 여기는 창고로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주 멀쩡한데 집이 비어있네요. 오늘도 오지 탐사 중에 이유는 알수 없지만은 이렇게 텅 비어 있는 서라브 집을 영상에 한번 담아 봤습니다. 안타깝게 2017년도에 신문이 있는 거 보니까 그점 아마 비지 않았나 싶은데요. 여기도 어른의 유고가 되고 나서 비은 집인지 아니면은 다른 사연이 있어서 비은 집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참, 이런 빈집들이 많이 있다는 게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지 탐사 중에 이렇게 또텅 비어 있는 서라브 집을 영상에 한번 담아 봤습니다. 내일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고, 노르무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